4kcal, 뭐 9kcal은 효소가 충분히 많이 있는 거죠. 이 세균이 있는 분변을 이식을. 칼로리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약 100년 전에 애트워터 계수라고 해서 어떤 기계 안에 태울 음식을 넣어놓고 그것이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것이 칼로리입니다. 이게 무려 100년 전에 생긴 개념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고도로 문명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로리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단순히 어떤 태우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칼로리 하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에서 뭐 각각 뭐 4kcal, 뭐 9kcal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 음식마다 이 칼로리 태우는 개념의 열을 발생한 걸 측정해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이 그런 난로통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각각에 맞는 적절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킴으로써 열을 내기도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피와 살을 만들기도 하는데 칼로리는 절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이냐 죽어있는 음식이냐, 자연에서 온 음식이냐, 가공된 음식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약에 500칼로리를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죽어있는 음식, 뭐 라면이나 뭐 국수나 우동 한 300칼로리를 먹는다고 비교를 해봤을 때 칼로리 측면이라면 500칼로리가 훨씬 더 살이 찌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살아있는 음식이 주는 다양한 영양소들,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게 되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공된 음식,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가공된 음식을 통해서 몸에 적절한 신진대사가 깨지고 자꾸 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가공식품과 이 첨가물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공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좋게 하거나 또 보존을 길게 한다거나 미생물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물과 첨가물이 만났을 때의 칵테일 효과 우리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항상 이 정도 양은 안전합니다. 안전양만 따집니다. 근데 이 안전한 게 사실은 만나서 어떤 부작용이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 본다라면 첨가물끼리의 이 융합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당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액상과당 안 쓰고 그 대체로 설탕을 안 쓰고 대체 감미료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예를 들면 아스파탐 같은 것도 보면 아스파탐의 주 원료는 메틸에스테르라고 해서 메탄올이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칼로리는 적고 설탕은 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을 합니다. 이 시상하부를 자극함으로써 몸의 식욕 중추와 식욕 억제 중추가 교란이 일어나게 돼요. 직접적으로는 당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식욕 억제가 안 된다거나 이 중추에 문제가 일어나서 신경작용으로 인한 여러 뭐 알츠하이머, ADHD, 또 비만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 첨가물들은 말 그대로 음식이 진짜 음식이 아닌 가짜 음식에 첨가를 해서 음식처럼 만들었잖아요. 저는 음식 모형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흉내낸 가짜 음식이라는 거죠. 이 음식 모형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뇌나 뭐 심장이나 간 여러 장기들에 장기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이제 실험 결과들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은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 간에 무리를 주는 첨가물 음식으로 인해서 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재기능을 못하게 되니 지방 분화가 안 되고 아무리 적게 먹거나 칼로리를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에 좋은 음식, 간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이 다이어트의 가장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로 열풍이라서 막상 뭐 설탕이나 액상 가당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제로 열풍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인공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로 뭐 아스파탐도 있고요, 자일리틀도 있고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자, 인공 감미료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역시 이것도 자연 유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도 그 화학명을 보면 L-아스파틸, L-페닐알라닌, 메틸에스테르입니다. 자, 그럼 메틸에스테르는 메탄올이거든요. 자, 사람이 아무리 작은 용량이어도 메탄올을 계속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찜찜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메탄올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를 잘못 자극을 받아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키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식욕 억제가 되지 않아서 비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뇌로 인한 여러 뭐 ADHD나 뭐뇌 쪽의 문제들, 알츠하이머나 이런 질병들을 지속적으로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이제 비행 범죄들이 좀 심각한 이제 사태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을 때이 아이가 먹었던 음식 중에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먹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의 뇌를 보면 뇌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리 제로라 할지라도 인공 감미료, 인공이 들어가고 뭔가 합성이 돼서 또 다른 걸 만들어냈을 때는 저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다양한 표본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조건 칼로리에 집착하는 것과 운동에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칼로리 제한, 그리고 많이 먹었으니 많이 태우자, 이렇게 운동을 선택하는데, 이두 가지가 맞다라면 우리 좀 적게 먹으면서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헬스장을 다녔더니 건강한 돼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과 운동이 저는 실패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방 분해하는 어떤 식품이나 지방 분해 주사를 맞자가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지방을 대사하는 장기는 온 몸에 500가지를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알려진 간입니다.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여러 가지 또뭐 신경물질, 호르몬 물질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사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요. 이 간이 약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지방 대사가 잘안될수 있어서 살을 빼는데 실패할 수가 있죠. 우리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 내부 장기인 간,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인 장이 매우 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병이 있는 상태의 분들을 보면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만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살이 찌지 않는 몸은 결국 건강한 몸이거든요.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간 건강을 집중해서 강화시킬 때 바로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운동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약 2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똑같은 식단을 줘서 운동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체중 감량을 체크해 봤을 때그 결과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좋죠. 사실 심폐기능도 강화가 되고 근육도 강화가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림프순환도 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당연히 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접근은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방을 분해하는 몸속 내부 장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운동에만 이제 집착한다는 것을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음식은 대충 먹고 이제 운동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운동 당연히 좋습니다. 네, 운동을 통해서 뭐 혈액순환, 뭐 근육 건강, 또 운동할 때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정신적으로도 이로운 게 너무 많죠. 그만큼 저는 몸에 필요한 영양을 반드시 자연의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단두 개의 세포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영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갓난아기 또는 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만 영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노년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 몸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머리카락 늘 자라고 손톱도 매일 자라고 있잖아요. 다만 보이는 것이 조금 더덜 자라 보일 뿐인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몸을 만들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뭐 위장 상피나 뭐 적혈구나 또 여러 혈관이나 심지어 뼈까지도 적게는 2년에서 7년 만에 새로운 몸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몸이 바뀔 때는 운동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이고, 영양 이후에 운동을 더하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한 달간 이제 PT를 받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전한 30대 중반의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PT 받으면서 운동하면서 식단을 설계해 줄때 보통 어때요? 닭가슴살에 뭐 방울토마토 샐러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닭가슴살을 이제 냄새만 맡아도 힘든 시점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닭가슴살을 끊고 아예 끊고 아침에 500g의 과일, 또 점심과 저녁 식전에도 또 오렌지 하나씩 과일을 한 200g 정도씩 더 먹게 해서 평소보다 과일을 한 700g 이상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식단을 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한달 만에 체중이 4kg가 감량이 됐는데 그중에 체지방이 6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대신 이 2kg는 근육이 늘게 됐습니다. 해서 총 4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이분이 평소 운동은 똑같이 했거든요. 음식을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체지방 분해가 이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거고, 체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사를 하는 간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독소도 몸에서 빼내야 되는데, 과일을 식사로 하게 되면, 특히 아침에 하시게 되면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는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크게 보면 9대 영양소로 보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9대 영양소를 과일에게 붙인 이유는,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 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는 들어있는데, 가열을 하는 순간 효소는 그 활성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근데 과일에는 효소가 들어있고,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사과에 있는 캐리세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인데 이 성분들은 반드시 간 기능에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은 밥, 빵, 고기, 우유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오로지 과일과 그리고 야채를 통해서만 섭취를 할수 있는데 이것들을 먹게 되니 간 기능이 좋아져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가 되었고 똑같은 운동량이라 할지라도 더 빠른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또 근육은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양소는 수분,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과일의 수분은 절대 맹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대 영양소를 가진 과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체지방과 독소는 빠지게 되는 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사람들이 무조건 체중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덜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태우려고 운동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념 자체가 원래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원래 식단이라는 뜻이고 식사법이라는 뜻인데 제대로 건강한 식사를 했으면 살이 안 찌는 게 맞거든요. 살이 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몸은 왜 건강하지 않게 되었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을 흡수하고 또 에너지를 내고 피와
생화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물질 구성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화작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은 잘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든 뒤에 찌꺼기를 잘 내보내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수반이 되면 몸에 남아있는 이제 지방이 쌓일 필요가 없는 거죠. 체지방이 쌓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 상태,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면 그 찌꺼기들이 몸에 남아서 체지방으로 또 여러 독소들로 몸을 살찌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나쁜 음식을 계속 먹게 되고 또 소화불량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찌꺼기가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 독소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밥방 면이나 떡을 많이 먹으면 당분이 몸에 너무 많아서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이 당 독소가 여러 염증을 일으키고 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염증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몸만 힘들 뿐 살은 잘 빠지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상당히 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내가 음식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음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완전히 연소시키면 몸에 이제 지방이 쌓이지가 않겠죠. 완전 소화는 건강한 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소화가 되면 다이어트도 사실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꼭 필요한 이제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면 이제 쌓여있는 불필요한 잉여 이제 지방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살이 찌는 진짜 이유. 우리가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은 것을 적절하게 에너지도 만들고 피와 살을 구성할 수 있는 우리 온몸을 다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상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이 쪘다는 것은 이 살은 사실 근육이 아니죠. 지방이 쌓인 거죠. 지방이 축적이 된 결과가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방이 왜 축적이 됐을까? 우리가 식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된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비만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먼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이나 또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날씬했던 적이 다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냥 먹고 활동하고 뭐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했던 시절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나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소아 비만과 청소년 비만도 많은데 그 옛날 시절과 요즘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가공식품, 식품 산업이 너무나 발달을 했죠. 그래서 제가 생명의 영양학과 성분의 영양학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게 아무리 영양소를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넣었어도 모유와 분유는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모유는 완벽하게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영양소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분유는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엄마가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다 담을 수가 없죠. 이것처럼 잘못된 식사, 한마디로 가공식품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 치우친 영양소의 섭취를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음식이 다 소화가 되지 않고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지방이 쌓이게 되는 이 비만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장 큰 요인은 식사법의 문제로 비만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잘못된 식사, 특히 저는 가공된 음식에서 이제 문제점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칼로리의 정의는 물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1칼로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려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영양학자 에트워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봄배 열량계라는 어떤 통 안에 음식을 넣고 그것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칼로리라고 하고요. 지방은 9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태워서 발생시키는 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우리 몸의 원리라면 이 칼로리의 계산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구조는 소화 효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로 계산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 할지라도 자연의 음식과
가공된 음식은 무게가 같다 할지라도 칼로리가 전혀 다르게 되고요. 아무리 높은 칼로리를 먹어도 자연의 음식으로 먹을 때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적은 칼로리를 먹어도 가공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과 여러 요소들 때문에 뇌의 시상하부를 또 자극해서 식욕, 억제, 중추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칼로리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저칼로리 식단을 짤 때 영양소에 또 결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양소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너무나 작은 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몸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움직이지만 어떤 보상 심리가 발달을 해서 아 이렇게 내 몸이 기아 상태구나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때는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칼로리를 계속 먹다 보면 뭐 여성분들 뭐 저칼로리 식단에서 100칼로리, 200칼로리 이렇게 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일반 식사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요요가 오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 때문에 또 잘못된 다이어트 때문에 요요 현상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바로 칼로리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저칼로리 식단은 오히려 요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또한 이제 운동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사실 비만이 됐다는 거는 저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 비만이 됐다는 것은 지방이 축적된 거고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인 간 건강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체지방이 쌓인 몸은 대부분 비만 세포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염증도 많고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이 살을 뺀다라는 개념은 너무 가혹한 거죠. 몸이 너무 힘든데 운동할 힘도 없는 분에게 운동으로 접근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면서는 심폐 기능이나 근육이나 혈액순환에서 굉장히 좋죠. 몸을 활력 있게 만드는 측면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자체가 체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좋은 음식으로 간의 기능을 높여서 이 간이 지방 대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칼로리와 운동으로 시작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좋은 음식으로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다이어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체력이 생겨서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뭐 아름다운 몸매와 또 근육 강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100% 요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사실 굉장히 똑똑한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기아 상태에서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몸에서 사용할 이제 에너지로 만들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몸에 남아있는 잉여, 지방이나 또 근육을 분해해서라도 우리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생명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굶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죠. 하지만 몸은 기아 상태를 경험하면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아를 경험하지 않고 잘 저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칼로리 식단 또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끝나고 나서 언제까지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뭐 밥을 먹거나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일단 몸이 저장하려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더 쌓일 수 있게 되고 또 몸매가 또 다시 예전으로 또 살이 찌게 되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굉장히 슬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먹을 걸 다 먹으면서도 체중의 변화가 크게 이제 없는 상태에 정말 자유로운 다이어트를 끝낸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 절대 적게 먹지 않거든요. 뭐 이것저것 크게 막 가리는 음식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단 제가 가려야 되는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 자연의 음식과 또 가공된 음식을 저는 그래도 많이 구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살아있는 음식 중에서도 이걸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찌지 않는 체질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이 음식인데요. 제가 강조하는 이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우리가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비만의 상태를 제가 영양결핍, 영양실조라고 했는데 그 영양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상태로 효소까지 같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저는 총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여기까지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의 6대 영양소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효소, 그리고 면역세포나 또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식물 영양소, 화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까지도 과일에 있고, 또 너무 중요한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 그래서 과일은 9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은 뭐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바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충분히 먹게 되면 쉽게 살이 찔 수 있는 탄수화물 음식이나 우리가 과식하기 쉬운 가공식품, 뭐 빵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고기 같은 음식들을 굉장히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주는 포만감이 크고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먹긴 먹되 적게 먹어도 다 먹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저는 얼마나 하루에 과일을 많이 먹느냐.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다이어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근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빼는 것이 목표죠. 네,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아무리 이렇게 문지른다고 해서 지방이 분해되지 않죠? 네, 지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분해돼서 빠져나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몸 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라고 알려진 간이라는 이 장기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먹어서 위에서 위 운동을 하고 소장에서 흡수시켜서 수많은 영양소들이 들어가면 간이라는 것은 그 많은 영양소를 합성하고 대사하고 또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려 500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에서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지방을 잘 활용하고 또 지방을 잘 대사하고 심지어 이제 불필요한 지방들을 분해하는 일까지 다 이 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면 이 지방 분해, 운동해서 이 분해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운동이 아니라 간 기능을 내가 최고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면서 또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 건강에 이 다이어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잘못된 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체력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살을 빼기 위해서 체력이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영이라는 것을 도전을 했었는데, 수영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영을 하다가 오히려 너무 이 체력 소모가 많고 지쳐서 운동이 끝나면 또 밥을 더 먹게 되고, 한 공기 먹던 사람이 두 공기를 먹게 되고, 식욕이 너무 폭발해서 또 빵을 먹게 되고, 이런 더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고 몸이 더 상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몇 시간씩 오래 해야만 이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과한 운동은 우리가 산소라는 것을 마시게 되면 이 산소에서 약 2%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늘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정상 기능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늘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인체는 활성산소가 또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중화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막 달리기를 한다거나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몸에 지나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체가 다 중화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들을 보충을 해서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운동만 한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서 우리 몸을 또 인체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빠른 노화가 오게 되고 또 염증이 생긴다거나 여러 질병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시면서 특히 이제 단백질 보충제만 많이 드시는
예전에는 그런 좀 트레이너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이나 또 굉장히 그 간이 많이 약해져서 얼굴이 까만 건강한 혈색이 아닌 이런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나에게 맞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적당한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의 산책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좀 1시간에서 많으면 2시간 그 이상을 운동하는 것은 저는 해롭다고 봅니다. 저는 먹는 것과 운동 두 가지에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자면 더 중요한 거는 먹는 것. 거의 70-80%를 저는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은 20-30% 정도로 좀 작게 보는데요. 뭐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 안 하고 그냥 식단만으로 저의 건강과 크게 체중 변화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식단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체조직을 구성하고 10달 만에 정말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때 이 아이는 운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영양소로 자라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는 일단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이 과하게 늘어난 상태이고 지방을 어떻게든 잘 분해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근육이 이제 잘 만들어진 건강한 몸으로 되는 것이 이상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운동만 한다라면 이제 체지방 분해나 뭐 이런 요소들이 사실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대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동만 하게 되면 아름답게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식단과 운동을 같이 병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해서는 활성산소 증가라든지 다양한 여러 잘못된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들도 같이 섭취하시면서 간 기능을 강화시키면 이제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적인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로 변신할 수 있겠죠. 과식의 원인을 자연의 질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원숭이에게 실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원숭이가 100g 정도의 찐 감자를 주면 그냥 그 하나 먹고 만족을 했는데 찐 감자에 버터와 꿀을 발라주니까 원숭이가 식욕이 폭발을 해서 무려 4배 감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에 꿀과 버터, 당분이나 지방이 섞이게 되면 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맛이 더 폭발을 하게 돼서 훨씬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식사라는 것은 자연의 성분이 부족한 식사를 말합니다. 과식은 저는 효소 결핍이다 라고 보거든요. 왜 과식을 하게 될까? 가공식품이나 아까 같이 양념이 묻어져 있는 자연 음식이라 할지라도 양념이 많이 돼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계속 더 먹게 돼요. 더 먹게 되고 그 양념 때문에 또 이 식욕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먹으면 과식이 절대 안 돼요. 그냥 찐 감자만 먹는 것, 찐 고구마만 먹는 것, 또는 과일만 먹는 것. 과일로 과식해서 체했다라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이나 또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안에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이 에너지로 인해서 수많은 효소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생명 반응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인체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12,000개의 효소를 가지고 있고 이 효소 반응 때문에 이렇게 눈도 깜빡이고 심장도 뛰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양념이나 요리가 지나치게 많이 된 음식에는 효소가 다 파괴돼 있어요. 효소는 42도 넘어가면 파괴가 됩니다. 가공식품은 애초에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또 몸에 건강에 해로운 많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 부족의 결과가 과식이다. 부족한 것은 효소가 겹입된 식사,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식사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살이 빠진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부신이 자극하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뭐 잠깐은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문제는 이 만성적인 호르몬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는 이 환경에서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몸에 있는 반응들이 기존의 반응보다 굉장히 더 두 배, 세 배 가속화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게 남아있던 여러 당 독소들, 또 여러 뭐 밀가루 섭취로 인한 여러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염증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다이어트하는 것과 염증이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할 경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음식도 조심하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게 제가 조용히 혹시 몸에 무슨 염증 있지 않냐고, 무슨 염, 무슨 염, 무슨 염 있지 않냐고 여쭤보면 의외로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도 계시고 의외로 이제 염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몸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방 분해는 그 다음 일이 돼요. 이 과정에서 살기 위해서 몸은 염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먼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고 살을 빼려는 시도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염증이 많아지고 지방 분해,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줄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죠. 마음이 편해지는 환경에서 너무 편한 상태가 아니라 적당하게 편한 상태에서는 이제 몸에 건강한 이 반응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죠. 간도 적절하게 지방 분해를 잘 해내고 여러 신체 기능들이 원활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이 지방 분해라는 다이어트의 목표를 이루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도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면 다이어트 시에는 거의 뭐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부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예, 아주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살로 가는 게 아니듯이 물, 수분이 아주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살찌지 않고 또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포만감이 크면서 또 살이 찌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체하거나 과식으로 쓰러질 만큼 먹기가 어렵거든요. 네, 분명히 포만감을 느끼는데 계속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 있죠. 가열된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이나 여러 양념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먹어도 계속 배가 차오르지 않아서 계속 더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과일과 같이 살아있는 음식, 또 수분이 많은 음식, 특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효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은 오면서도 살이 찌지 않은 음식이 됩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딱 멈출 수 있을 만큼의 이 포만감을 주지 더 지나치게 먹어서 살찌는 수준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식단, 배부른 다이어트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증가시키는 방법이겠죠. 무조건 굶고 무조건 칼로리 적은 음식을 선택하고 뭐 운동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통해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을 대사하고 또 근육을 동시에 합성하는 우리 몸의 장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기, 역시 간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모든 영양소들을 위에서 어느 정도 음식을 소화시키고 소장해서 흡수하고 이런 성분들을 몸에서 저장하고 또 다른 물질로 합성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지방 대사도 잘 안 되겠죠.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만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또 여러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몸에서 근 섬유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다양한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의 대사작용으로 인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역시 간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좋아하는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를 해야 되겠죠. 역시 간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는 세포에 필요한 50여 종의 모든 영양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는 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좋아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또 항산화 영양소들을 통해서 일단 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가 일반 식사를 통해서도 일단은 근육이 잘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례로 닭가슴살하고 그냥 방울토마토 샐러드만 계속 드셨던 닭가슴살을 또 하루에 엄청 많이 드셨던 이제 PT를 받던 다이어트 하셨던 분도 일단 닭가슴살을 빼고 그것 대신에 이제 과일의 양을 식단에서 500g 정도 늘렸을 때 오히려 이제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은 결핍되기가 쉽고 또 에너지는 결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영양소는 뭐 그전대로 드시되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과일의 양을 늘리는 것. 이게 아침에는 과일 식사를 하시고 또 점심 저녁 식 전에 과일을 하나 더 드시고 일반 점심 저녁 식사를 하셔도 그전보다는 아마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많은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 갑자기 과일과 채소만으로 막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한 끼 또 식전에 과일이나 채소를 좀 드셔주신다면 훨씬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는 형태로 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양념이 좀 많이 있는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일 겁니다. 과일로 과식을 하고 또 채소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해조류로 과식을 하고 버섯류로 과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죽은 음식, 이미 가을 처리가 다 되고 여러 양념들, 단맛, 짠맛, 다양한 양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음식은 좀 우리가 과식하게 되거든요. 결국 과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 조절이 안 된다는 건데 왜 음식 조절이 안 될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면 아마 식욕이 멈춰질 겁니다. 바로 그 꼭 필요한 영양은 효소가 충분히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나 채소나 해조류나 버섯류가 잘 과식이 안 되는 이유도 역시 이 음식에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살아있는 형태 또 자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효소가 채워졌기 때문에 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음식은 몸이 계속 효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는 거죠. 죽은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가 식욕 억제가 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렙틴 호르몬은 이제 식사 후 20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죽은 음식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식욕 억제가 안 되므로 이제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폭식을 하지 않고 또 과식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효소가 풍부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비율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요리, 굽고 찌고 튀기고 이런 볶은 그런 지나치게 요리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하기도 쉬워지고 또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서도 적당히 멈출 수 있는 그런 식사는 과일과 채소, 또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이런 살아있는 음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폭식하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과일 또는 과일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음식의 순서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미국의 주디스 로딘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는 음식이 그 다음 음식을 선택하는 성질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음식을 선택할 때 과일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도 신선한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공식품, 피자, 치킨 이런 거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가공식품이나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그런데 먼저는 과일을 먼저 선택하자. 뭐 신선한 샐러드를 먼저 선택하자 라고 이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그걸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 음식을 먹게 되면 폭식이나 과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체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미생물을 꼽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곧 체중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련성 쌍둥이 실험인데요. 마른 체형의 쌍둥이의 이 분변을 쥐에게 이식했을 때 건강한 쥐가 마른 체형으로 바뀌었고요. 통통했던 쌍둥이의 분변을 또 쥐에게 이식을 했을 때 날씬했던 쥐가 또 통통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 비만세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이 있으면 장내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지방이 흡수가 되는 몸으로 바뀌어서 살이 찌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또 이것을 보여준 극적인 분변 이식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때문에 많은 분변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32세 여성이 잘못된 분변, 즉 클로스트리움 디스필레가 없는 분변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세균이 있는 분변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뭐 그동안 식단이나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려 15kg가 체중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해균이 왔을 때 장의 상태가 바뀌어서 체중이 증가했다라는 결론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완전히 내 잘못만은 아니고요.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또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 건강하게 공생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패스트푸드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6,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4살에서 19살까지 비만 어린이들을 조사했을 때 무려 3분의 1이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었어요.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인체에 필요 없는 성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 패스트푸드는 또 과식을 일으키고 또 식욕 억제 중추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여기에 많은 독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비만을 쉽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12세에서 19세 이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하루만 해도 무려 설탕의 섭취량이 34 티스푼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의 이 설탕의 양은 거의 다 음료수에서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캔 하나만 해도 최소 30에서 한 35g 정도의 이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탕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니까 당 대사에 문제가 오겠죠. 이 초과된 당분은 몸속에서 글리코겐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당 대사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에도 당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같이 먹게 되죠. 그러면 또 당독소가 또 생성이 되니까요.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비만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량음료는 설탕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설탕이 또 비싸기 때문에 옥수수 시럽 과당, 액상 과당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 액상 과당을 계속 먹게 되면 뭐 중성지방이나 지방간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중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한번 먹다 보면 그 습관 있는 아이들 또 사람들은 계속 먹게 되죠.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더 초과된 당분, 더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계속 몸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 중독성 있는 음식들은 반드시 자연의 음식으로 꼭 절제하고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또 설탕 섭취,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 섭취, 이게 심각한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채소, 과일은 턱없이 부족하죠. 미국에서는 SAD라고 미국의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를 보면 52%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37%가 동물성 단백질이었습니다. 나머지 11% 정도만 채소, 과일,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미국의 어린아이들도 하루에 뭐 과일, 채소 양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게 먹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만과 질병의 원인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한 설탕과 액상과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음식을 채소, 과일 위주의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